이유 알겠어요. 아, 그러니까. 해트 지금 바로 누르셨어요. 네. 움직이질 않으시네. 네. 먹고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거 자체가 사실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서 거의 먹고 누워본 적이 없어요. 그걸로 치면 저희는 무기징역이네요. 무기징역이네요. 죄입니다. 저는 최대한 건강하고 몸 편안한 자세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잠깐만. 내가 말하는 자세, 그 자세 아니라 저를 위한 목소리였어? 근데 아니, 보니까 소파에, 그것도 네. 틀린 얘기도 아니네요. 저 지금 TV보다 주무셔서 저 자세인 거죠? 네, 그렇죠? 네. 평상시에 주무실 때는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? 똑바로 주무세요? 아니면 옆으로 주무세요? 아니, 전 옆으로 자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성적인 통증과 비만이 올 수밖에 없어. 만성적인 통증과 비만이 올 수밖에 없어요. 아, 원래 네 자면서도 이 장이 운동을 하지만 살이 빠지잖아요. 그러려면 똑바로 누운 자세로 운동을 해야지 이 장이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찌그러지면은 그만큼 운동을 못 하는 거죠.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따가 보자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